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고난 당하는 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1절부터 20절. 하나님을 변호하는 엘리후.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묘사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왕, 지도자, 고관들, 부자 상관없이 외모가 아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견해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의 발언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논증을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주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나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실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오직 주만이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심판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대할 때 정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